회사 매출을 크게 끌어올 때는 힘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는데 순서대로 놔드릴게요. 이게 저희 17도고요. 25도. 여기 볼에 담기는 건 쌀로 만들어낸 부각이고요. 세 가지 맛이 있는데 들깨, 육포, 명이장을 기준으로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 플레이트에 담긴 건 보물 표현에 보는 세 가지 맛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직접 담근 짠맛의 막자, 그리고 씁쓸한 맛의 봉채소 다발, 그리고 마지막으로 콩과 딸기 올려둘 때 단맛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짠맛부터 순서대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번에 올려드린 요리는 활 두 다리를 하루 숙성을 쪄냈고요. 육수는 두 다리의 뼈를 우려낸 육수입니다. 위에는 무즈 함께 곁들였으니 함께 드시면 됩니다. 이번에 올려드린 요리는 숙성고기 진한 소고기 육향과 고소한 맛을 함께한 한우 육회 준비해드렸습니다. 소스는 식혀져 장아찌 간장인데요. 혹시 부족하시면 더 따라 드시면 됩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쌀에 뼈를 제거한 후 속에 새우와 전복을 채워넣은 메추리 강정입니다. 밑에는 튀김 파츠 준비했고요. 소스는 보리 고추장 소스이고요. 함께 곁들여 드시면 됩니다. 버섯 육수 함께 곁들였고 위에는 감태 올려드렸습니다.
유룩소금에 숙성시킨 옥돔찜이고요. 소고기 육수에 찐 채소찜 같이 준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에 숭늉 올려드렸는데 위에 묵은지 올려드렸으니 함께 곁들여 드시면 됩니다. 누룩소금을 덮은 후 다시 2차 건조 숙성을 했고요. 15년 이상 간수내린 천일염으로 구워드렸습니다. 앞접시는 겉절이 앞접시니 바로 삶고 드시면 됩니다. 얘가 너무 그렇지 먹방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술 없었으면 진짜 애매했을 것 같아. 자 이제 반찬 준비해드렸는데요. 밥은 사골육수로 지은 밥이 콩나물과 같이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개간장인데 요거 함께 넣어서 드시면 되고요. 국은 맑은 육수로 오랜 시간 끓인 소고기 6국 올려드렸습니다. 반찬으로는 간말랭이 멸치볶음, 매실장아찌, 배추김치, 무만두 올려드렸습니다. 맛있게 도라지 빙과 올려드렸습니다. 도라지를 오렌지가 꿀과 우유를 넣고 덮어서 라운칩으로 만든 아이스크림이고요. 밑에는 구기자 전병이 있는데요. 함께 곁들여 드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후식 준비해드렸는데요. 가장 오른편에는 팥을 굳혀서 조청과 한천 넣어 갈아 만든 단팥묵이고요. 왼편에는 곶감을 곱게 갈아 동그랗길 안에 만드는 계피로 맛있는 곶감 수정과입니다.